네, 마이크를 전부 꺼주시고 원모 형제 예 하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제목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괄호 해가지고 뭐 7, 8, 12, 16뭐 이렇게 몇 개의 구절을 읽겠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4장 전체를 읽어도 좋고, 성경은 언제나 할수 있는 대로 이제는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 생각이지요. 예, 그래서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18절까지 말씀 중에 몇 개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말씀 노트라는 것 안에도 말씀은 거기서 직접 같이 읽으시라고 적어 놓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읽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이제 우리는 더욱 새로움을 입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나름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지금은 아주 평탄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도 그 어떤 격동의 시간이나 특히 그이 공간에서의 경험이 더할 것입니다만은 멀리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좋아 보였던 시대도 있었던가 하다가 그만 그것이 때가 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가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만 또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때라는 이 금방 한 때는 때의 정체는 데드 스킨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피부라는 것입니다. 죽은 피부. 우리는 이 때를 벗겨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전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경험과 약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그 자체는 가치의 중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때라는 것으로 알아진 부분은 우리는 벗겨내고 새로움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말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사서 삼경 중에서도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고 일신, 우일신만으로 주로 쓰지만 그 정확한 말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 그럽니다. 노트에 보면 한자를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적어드렸는데요. 예.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면은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뭐 그런 뜻이 된다는 거이죠. 예, 아마도 그이 사람들은 예, 그때의 사람들은 뭐 책이나 그 스승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나름 새롭게 해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그 당시에 성경인데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이겠죠. 구약을 분명 공부도 하셨으리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껴가시고 알아가시고 깨달아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은 아니되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앞에 있는 누구를 죽기까지 쫓아갈 수도 있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이상한 상태를 감지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사람으로 그것을 듣게 된 것이라 지금은 알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적어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그런데 저는 병원 안에 못 들어가서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있는 자매도 직전에 얼마 언제 말하기를 비명도 지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서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 편안한 것이 벗겨지고 가시 같은 것이 찌르게 되면은 할수 없이 거기를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주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도 되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지, 그치?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아빠가 최고야, 뭐 이러겠습니까? 그럼 아빠가 최고지, 최고고 말고 네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죠? 어릴 때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계속 크면서 이 아이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려고 합니다. 병원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아빠가 최고니까. 아빠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아빠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어보라고 외칩니다. 심지어는 왜 너네들은 너네 아빠를 믿는 거야? 우리 아빠를 믿어라 합니다. 뭐 지하철에서도 외칩니다. 극단의 예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기회가 없이 그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아빠 최고만을 합창하는 그런 합창단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최고라는 말을 들어볼 기회도 없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 중에 90%는 된다고도 누구는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관련해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존경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모양은 달라도 이런 내용을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잖은 고통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러나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를 경험하면은 다른 말로 사실은 내가 질그릇으로 발견되면은 내가 흙으로 발견되면은
뜻대로 보배가 담겨졌고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됩니다. 탁월한 예술가는 말이죠. 깨어진 거울로도, 유리로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깨어진 조각으로도 새로운 모자이크 꽃병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좋았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일반 종교보다도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처럼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거기에도 안주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뿐이면은 우리는 불쌍한 자들도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좋아서 따랐던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혜택이라고 볼수 있고 혜택까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생명까지는 아닌 것이지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만남을 2PM이라고 이름하는 장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가장한 것이 언제부턴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만남을 정의해 볼라 치면은, 저는 볼때 하찮사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 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고도 싶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반면교사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깊은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하여서 광야까지 잘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 분명 사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예, 모세가 자기의 힘이 들어갔을 때,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셨습니다. 사울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니깐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을 성경 안에서 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광야에서 새로 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교회에서 이것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면 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새술은 새 부대라 했습니다. 버려야 새 것을 얻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고 꽃도 새로 피고, 꽃도 새로 피고 가면 꽃가루 때문에 죽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나무란 말이죠. 예? 묵은 잎은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도 들어왔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4장 16절에 오늘 안에서도 날을 가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그러니까 뭡니까? 날로, 날마다이죠. 날마다, 뭐더 나아가서 사실은 순간순간마다이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예, 순간순간마다 그런 가사 있죠. 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식물을 볼 때도
식물이 물을 먹으면 즉각 살아납니다. 화분을 다 키워보셨죠? 저도 화분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 식물이, 이파리가 힘이 없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물을 주어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식물이 시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 물을 주면 금방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식물도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답니다. 물이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녹음하는 데에 성공했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보고 먹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과 화도 나기도 합니다. 새롭게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아름답게라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이란 피조물이란 해바라기와 같이 주바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예수와 내가 동일시 될때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은 날마다 말씀과 접촉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는 중에 힘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옴으로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앞에도 말씀했지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 그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양가죽은 아주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포도주를 담으면은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게 되겠죠. 그새 양가죽 부대의 포도주는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건가죽 부대는 말이죠. 안에 당분이 묻어 있답니다. 그 당분이 묻어 있어서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으면은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옛것, 그 당분이 남아있는 딱딱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네 번째로 꿈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예, 앞에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를 떠나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43장에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며칠 사이에 또 우리들 모임에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에 어떠함이 났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겨났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수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리 판명이 나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라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리스도 생명은 어느 면에서는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너희 믿음이 생명이 더욱 자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까지 담아주시니 감격하여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주님께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